자. 아까 그 오로라 작업은 이 위에서 건조 중이에요. 영상은 뭐 하루에 하나씩만 올라가겠지만, 저는 지금 하루에 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남은 물감을, 보관하고 있기가 싫어. 다 써버릴 거야. 이전 작업이 너무 물감이 두꺼워서 오로라 느낌이 나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느낌은 사실 오로라 느낌은 아니거든요. 현란한, 클로바 반응하지 마. 쟤왜 혼자서 떠드냐? 클로바랑 작업하고 싶지 않네요. 여하튼 제가 원하는 건 현란한 모습이기 때문에 펄들의 그 아름다운 색채의 조화, 정신 사나운 아름다움, 클림트의 배경화면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물감을 묽게 만들었어요. 물을 아주 소량, 아주 소량 섞었습니다. 제일 밑에 깔아줄 거는 레드입니다. 레드 블루죠. 물감이 확실히 묽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역시나 커버는 진짜 예쁘다. 제 생각보다 물감이 덜 묽었나 보네요. 효과를 많이 봤네. 실리콘 오일 효과가 이렇게 나오네. 꽃이 좀 더러운데. 좀더 기다려줄게. 올라오게 하려면은 탕탕 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 실리콘 몰드를 만들 때도 했던 방법인데요. 이렇게 쳐주면 진짜 기포가 위로 올라와요. 표면에 있을 거예요. 일단 딱 봤을 때 이쪽이 많이 지저분하고 이쪽이 좀 예쁘죠? 저는 살려야 하는 방법을 몰라요. 살리는 방법을 사실 잘 몰라요. 과연 어떻게 진짜 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약간 뱀 피격같이 됐는데? 뱀 가죽처럼 됐어, 문양이. 이건 진짜 제가 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새인데요. 문제는 살리고 싶어.
그건 이거대로 신기한데요? 우연의 결과지만 진짜 독특한데? 컵질이야. 정말 우연의 결과인데 제가 예상했던 그 어떤 그림에도 이런 모양새는 없었거든요? 토치질 하면 또 어떻게 변할지. 크게 변하는 건 없네요. 다만 자잘하게 터지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어? 요런 부분들. 세포가 터진 부분들이 있네요. 뱀가죽 같아. 정신없으면서도 이게 펄물감이어서 그런지 보는 재미가 충족이 돼. 다만 좀 너무 정신없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엘머스 글루 올 때문일지 글로스 바니쉬 때문일지 리퀴텍스 푸어링 미디엄 때문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밌는 효과를 한 가지는 알게 되었네요. 신선해. 오늘 작업은 진짜 끝냅니다. 왜냐, 물감을 다 썼으니까. 감사합니다. 안녕.